002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유에이텍입니다. 대유에이텍은 동사는 1960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77년 상장되었음 동사가 신규로 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출한 이래 광주시트 사업부에서는 스포티지 QL/NQO, 소울, PS/SK3, 셀토스, SPE/카렌스, 아오피, 봉고트럭, PU, 전차종을 기아 광주 사업장에 독점 공급하고 있음 카렌스, 아오피, 후속 차종인 셀토스, SPE, 또한 2019년 7월부터 성공적으로 양산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아의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시트를 독점 공급하고 있음 대시 2015년 8월 경영성 재고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알루미늄 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 기업 대유합금을 설립, 종속 기업에 편입하였음 대시 건설업체인 대유금융, 금융업 및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마트홀딩스,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딤체홀딩스,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인 대유합금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시트 매출 확대와 레저 부문 호조에도 종속기업의 가전 및 주방 / 생활 부문 매출 부진 등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부담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대손상각비 확대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법인세 환급 효과에도 순손실 확대 대시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시트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전기차 전용 시트 생산 라인 설비 구축에 따른 양산과 에어가전군 및 세탁가전군 강화, 태국 공장 안정화에 따라 매출 회복 기대.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대유에이텍의 시가총액은 63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유에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33위입니다. 대유에이텍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619만 505주입니다. 대유에이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유에이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1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7배. 8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72번지억 원, 496억 원, 마이너스 3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6번지억 원, 마이너스 29억 원, 마이너스 938억 원입니다. 대유에이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76번지 70%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33.64%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5-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7.32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유에이텍의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4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67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